We're joined by actress Park Jin-hye to discuss her latest TV project, a heart-wrenching TV drama that follows a story of a young Alzheimer's patient.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분들께 첫인사 부탁드릴게요. 아, 예. 안녕하세요. 박진입니다. 이렇게 멋진 프로그램에 초대되어 감사하고요.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작품에 출연하게 되셨는데 작품 소개와 역할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이번에 이제 오마이금비라는 드라마에 제가 출연하게 됐고요. 이번에는 제가 또 좀 기본적인 건 우울하지만 그 오마이금비 속에 나오는 금비라는 이제 네. 어린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만나면서 제가 저도 성장하고 조금 그런 우울함에서 좀 빠져나와서 조금 한 단계 성장하면서 뭔가 좀 밝고 희망적인 그런 캐릭터로 변모해가는 과정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캐릭터예요. 드라마 속 핵심 인물 중 한 명은 당연히 금비가 아닐까 생각이 네네. 드는데요. 이렇게 아역 배우랑 함께 호흡을 하다 보면은 좀 분명히 이렇게 어른들과 일할 때는 좀 다른 면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떠셨어요? 그 요즘에는 사실은 저희 아이보다 금비랑 노는 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 촬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 네네. 아이랑 있을 때는 항상 조금 재밌는 얘기하고 아, 그 친구 시선에 맞춰서 네, 좀 예. 그래주는 편이에요. 아, 그래도 굉장히 뭔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촬영이 진행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효 예. 오빠도 딸이 있잖아요. 딸 봐보고 이래가지고 이 애기랑 너무 수준이 맞아요. 아, 수준이 그러니까, 맞는 거 같긴 하다. 보통 아이가 없는 아빠들은 네. 이 금비가 뭐 이렇게 장난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아이 그냥 아기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빠는 확실히 아이가 있으니까 아기가 뭘 하면은 그걸 하나를 찝어내가지고 막 재밌게 놀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어떻게 놀아주는지 딱 아시는구나. 네. 한 인터뷰를 통해서 오마이 금비라는 작품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좀 딸아이에게 당당히 자랑할 수 있는 드라마라서 선택을 했다고 네, 하셨어요. 네. 세세한 디테일한 게 옛날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냥 아 그냥 한 아이가 뭐 이모 손에 키우다가 아빠를 찾아가는구나 이렇게 그냥 드라마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막 이제는 그런 게 막 절절히 와닿아요. 이 아이가 네, 네. 막 이모 손에서 자라면서 맨날 햇반만 먹고 햇반에 참치만 먹고 이러다가 참치캔 막 이런 것만 먹다가 아빠를 찾아가고 아빠인데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는 초반에 그런 상황이 막 생기는 그런 과정이 옛날 같았으면 그냥 드라마의 한 장면 내가 연기하는 배우 뭐 이렇게 조금 아주 이입하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해봤겠지만 아이를 낳고 제가 그 대본을 읽는 순간 정말 그냥 읽는 순간 저한테 그냥 스폰지처럼 탁 그게 와닿아지는 건 아무래도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 네. 생각에는 그래서 아이랑 저랑 공감하면서 같이 볼 수 있는 드라마가 될 것 같아서 드라마 오마이 금비 이 작품의 매력 포인트는 너무 많은데요. 한 줄로 좀 가장 최고의 매력을 어필을 해주신다면 뭐라고 정리해 주시겠어요? 저는 사실 이 드라마 신호 읽고 대본 읽으면서 힐링된다. 그러니까 오마이 금비는 힐링이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읽으면서도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게 거기 녹아져 있죠. 근데 사실 그거는 아이한테도 하면 안 되고 어른한테도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아 내가 사실은 무의식 중에 그리고 나도 모르지만 상대방 분명히 상처받았을 텐데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찝어주고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그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면서 마음이 조금 차분해지고 반성되고 그걸로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구나 그래요 이런 생각을 해서 한꺼풀 또 벗고 또 맑아져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저한테는 되게 오마이 금비가 사실은 힐링이에요.